2020년 3월 2일 오전 1시 45분입니다. 지금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1987 네, 박스피로 보면 이제 바닥이라고 보실 수도 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많이 빠지면 550에서 80까지 떨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실 조정이 조금 더 올 수는 있어요. 코스피 같은 경우에 한 1920에서 50 정도면 거의 완전 바닥에 가깝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STX부터 보겠습니다. STX 저 같은 경우도 지금 한 종목 빼고 다 마이너스인데 뭐 크게 뭐 개의치는 않고 있습니다. 일단 6,000원대에 조금 매수했고요. 그때 제가 7,400, 500 여기에서 좀 매수를 좀 많이 했는데 좀 더 떨어졌죠. 7,000원 아래에서 좀 매수를 더 해서 7,000원 초반에 저 같은 경우는 이날 매수한 건 다 털어냈습니다. 좀 더 떨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매도를 했는데 일단 이 가격이면 괜찮은 가격이에요. 네, 그냥 너무 이 가격에 사서 물리신 분들은 그냥 부담 없이 그냥 기다리시면 됩니다. 제스틱스 중공업 같은 경우는 거의 신저가이죠. 신저가에 도달했습니다. 지금 2200원이 바닥이었는데 더 떨어졌어요. 그리고 저번에 제가 말씀드렸던 재무가 안 좋아도 상관없다라고 말씀드렸죠. 이 가격에서 어차피 올라오긴 할 건데 뭐 코로나 영향으로 뺀 건지 아니면 그냥 뺀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2500원 아래면 그냥 매수하시면 됩니다. 여유 될 때 계속 매수하세요. 아시아나항공 같은 경우도 좀 많이 빠졌죠. 지금 이 정도에서 더 빠지면 원래는 매수하기 상당히 좋은 구간입니다. 지금도 괜찮아요. 코로나 끝나면 4,500원 위로 올 거기 때문에 그냥 매수하시면 됩니다. 예전에 급등 전이 4,300원, 400원 됐죠. 예, 거의 그 가격이에요. 그냥 매수하시면 됩니다. 키스트 같은 경우는 이제 조정이 좀 왔어요. 이 정도 왔으면 중장기로 봤을 때 예전에 좀 매도했으면 다시 매수해도 큰 지장은 없습니다. 이때로 보면 단기 고점인 거고 이쪽으로 보면 이제 바닥인 거죠. 그래서 매수해도 상관은 없는데 일단은 조금 더 빠져줬을 때 매수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유니언 머티리얼 같은 경우에 추매를 좀 더 하긴 했는데 일단 평단이 이 정도 돼요. 이 정도 되고 2200 초반인데 생각보다 좀 더 밀렸네요. 원래 이 정도에서 안 꺾여야 되는데 일단 코로나 정리가 되면 2200까지는 거의 한 80-90% 올라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여유 되실 때 매수하시면 되고요. 푸른 기술은 푸른 기술도 지금 이 정도면 나쁘진 않은 가격인데 좀 더 떨어지면 매수를 하는 게 좋겠죠. 일단 요 구간이 좋겠죠. 10,000원에서 12,000원 사이. 인트로메딕 보겠습니다. 인트로메딕 전에 제가 3,000원 거래량 터지고 3,000원 찍으면 이제 매도한다고 했었죠. 일단 근데 좀 뭔가 좀 나올 것 같아서 일단 냅뒀습니다. 네, 이때 잠깐 수익 찍었다가 다시 마이너스 됐는데 제 평단이 3,000 초반인가 2,900 후반인가 그래요. 음봉으로 거래량 터지고 좀 더 빠질 수도 있는데 왠지 오를 것 같은 느낌이 좀 있어서 네, 호재 뉴스도 하나 뜨긴 떴습니다. 네, 큰 의미는 없는 것 같고 일단은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흥국화재 EUB 같은 경우는 유일하게 지금 수익종인 종목이고 단타도 제법 했습니다. 22,000원, 4,000원 요 정도 제가 계속 매도 말씀드렸죠. 매수 매도. 이 종목도 코로나 때문에 좀 더 빠질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일단은 아직까지는 단타하기 꽤 괜찮은 종목입니다. 수성 같은 경우에 제가 좀 애매하다고 했는데 더 밀렸네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요 정도에서 좀 더 밀리면 단타로 수익 내기는 괜찮은데 일단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경남제약이 생각보다 좀 많이 밀렸어요. 이 정도 구간에서 안 밀려줘야 되는데 좀 밀렸는데 일단 8,000원 아래는 그래도 반등 나오기 괜찮은 구간이라고 보고요. 일단 이 종목 같은 경우도 이렇게 반등이 안 나왔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한 6,000원, 7,000원까지도 더 빠질 확률이 있습니다. 하지만 BTS 레모나 광고 모델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3개월, 6개월 좀 길게 보면 급등은 분명히 나온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국일제지 같은 경우에 제가 6,100원 이때 매도를 하고 금요일인가 목요일인가 이쯤에 한번 매수를 다시 들어갔어요. 매수를 좀 들어가서 비중을 좀 높였습니다. 다시 이 정도면 나중에 3월, 4월 정도 됐을 때 그 발표하기 앞서서 한 번 더 급등이 나오겠죠. 예, 그때 또 매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헬릭 스미스는 좀 많이 밀리는 듯 하다가 여기서 다시 좀 반등 기미도 좀 있어요. 일단은 뭐 7만원 정도 보시고 단기로 여유 되시는 분들은 노려봐도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코로나 영향이 있기 때문에 여유있게 사시는 것도 좋은데요. 그냥 한두 달 정도 여유있게 매매하시는 분들은 뭐 지금도 괜찮겠죠. IHQ 같은 경우는 좀 많이 떨어졌네요. 그죠? 여기도 지금 저항 정도 되는데 바닥 저항 바닥 정도 되는데 그때 더 밀릴지 모르겠습니다. 일단은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뭐 시진핑 방안 그리고 큐브 엔터 매각 디즈니 플러스 제작 할 확률도 높기 때문에 매수하시면 됩니다. 화천기계도 좀 많이 밀렸어요. 지금 많이 밀렸는데 저항보다 더 밀렸죠. 그래서 매수 기회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이 정도면 괜찮네요. 네, 유의되시는 분들은 매수하시면 됩니다. 시우메디칼은 지금 보유하고 있지는 않은데 이 정도 가격이면 반등 나오기는 괜찮겠네요. 일단 코로나 영향만 빠지면 다시 이 정도까지는 차고 올라올 겁니다. 2200원 정도. 네. 일단 지금 사지 마시고 좀 반등 느낌 나올 때 사셔도 돼요. 네. 텍스터 같은 경우는 거의 매수가 정도 왔죠. 이 정도면 매수 중장기로 봤을 때 그냥 매수하시면 됩니다. 딱 좋은 가격이에요. 예. 좀 더 떨어져도 괜찮은데 지금 여유 되시면 이 종목은 좀 많이 사셔도 돼요. 네, 좀 비중 많이 높이셔도 괜찮습니다. 주프라이드를 제가 최근에 목요일인가 금요일쯤에 한번 샀습니다. 780이니까 이날인 것 같네요. 네, 목요일날 샀는데 좀 위험한 종목이긴 해도 지금 정도면 장기로 수익을 좀 낼 수 있을 것 같아서 들어갔는데 일단 10만원밖에 안 들어갔어요. 네, 좀 위험한 종목이라 그냥 재미삼아 그냥 일단 들어갔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